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카스 검사에 대한 이해예요. 카스 검사, 이게 굉장히 빈용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치료사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이렇게 해놨네요.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성 장애, 즉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제가 줄여서 사회성 장애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그걸 갖다 카스 점수로 구별해 보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거죠. 자폐 발달 장애 검사를 했더니 카스 검사 몇 점이어야 정상일까?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카스 검사를 한 이후에 정상일까 아닐까 이렇게 기준을 갖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카스 점수가 도대체 몇 점이나 나와야 될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즉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카스가 몇 점이 나올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카스 검사의 잘못된 적용과 혼란들 이제 이걸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흔히들 카스 검사가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30점이 넘으면 자폐고 30점이 안 넘으면 넘지 않으면 자폐가 아니다. 막 이런 기준에서 지금 아직도 콘텐츠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기준이에요. 엄청 잘못된 기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30점 미만은 정상이고 이상은 자폐다. 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30점이 안 돼서 자폐가 아니라고 이제 진단을 하니 6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을 받은 아이를 봤어요. 이것도 무슨 조그만 일반 의원이 아니라 아주 메이저 유명한 대학 병원의 소아정신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할 수 다 알 수 있을 만한 의사분이 한테서 진단을 받으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황당하다고 저한테 호소했던 사례인데 이게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에요. 이게 30점 기준에 이제 매달려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제 이 30점 기준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긍정적인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누구인데 아이가 26점인데 자폐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임상 심리사가 써준 그 리포트에 보면 이렇게 된 사례들도 요즘 자주 보는데 이건 굉장히 옳은 태도예요. 예. 그래서 이 제가 일선에서 경험하는 거는 30점이 안 돼도 26점이 돼도 자폐인 경우 너무 많아요. 예? 심지어 한 25점 나와도 자폐 성향이 너무 확실한 애들 많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흔히 생기는 혼란들이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30점이 안 된다고 나서 의사가 자폐가 아니래요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애 정상이래 이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거죠. 별 걱정을 묻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30점이 안 되니까 자폐가 아니라고 리포트를 써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애는 정상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25점, 26점, 심지어 27점, 28점 이런 아이들한테 얘 자폐예요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어느 정도 안 다음에 30점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자폐라고요? 이러면서 제 진료실에서 아주 불신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주 비난을 하는 사례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토마토에 가면 다 잡혀라 그래 이런 이야기도 떠도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런 혼란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카스 검사법의 문제점들은 이런 겁니다. 카스 검사가 진단법이 아니라 오류가 상당히 있는 편정 척도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진단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건 무슨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런 검사 기계적인 검사를 통해서 100% 거의 오류가 없는 그 자폐를 걸러내는 이 표적
그 징후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 찾은 거예요. MRI든 혈액 검사든 어떤 화학적 검사라든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갖고 그 자폐를 찾아낼 수 있는 이 표적 징후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가장 정확한 검사법으로는 뭘 하게 되냐면 의사가 관찰을 해갖고 DSM-5에 의해서 그 이 합의된 임상 진단 기준에 부합을 하면 자폐를 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 평정척도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카스라는 거는 도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의사가 관찰에 의한 진단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신뢰도가 왜냐면 이게 검사자 결과에 의해서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당성도 뭐냐면 아주 전형적인 자폐증에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 요즘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제 진단한 개념에는 별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되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기준에서 아주 전형적인 중증 자폐를 선별해내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것도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 편차가 더 큰데 우리나라에는 이 검사 결과에 대한 편차도 관찰자에 대한 편차를 크다는 것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부모들이 설문조사 하듯이 하지 그 의사나 이 치료사가 그 뭐야 장시간 관찰에 의해서 결과를 갖다가 내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진단법이 아니다. 카스에서 점수가 높고 낮은 것 따라서 애가 자폐이고 아니고 하는 진단 기준으로 명확하게 짜여지는 건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진단은 경험 많은 의사가 DSM-5 기준에 의해서 장시간 관찰해서 내는 그러한 그 결과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카스가 만들어진 목적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카스가 만들어진 것은 장애 진단용 검사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카스상 자폐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이 아이는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평생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 정도의 중증이라는 장애라는 그러한 장애 기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그 지원을 받았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부 재정 지원이 갖다 들어갈 대상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폐를 갖다 찾는 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증인 경우를 찾아서 예방적인 치료를 하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폐 경향이 있어. 빨리 치료해야겠어. 조기 치료해야겠어. 이럴 때는 이 카스 검사법으로 맞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M체 검사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해요. 게다가 이게 화학적 검사나 방사선 그 X-ray 검 그 이 방사선 검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항 질문과 그 관찰에 의해서 생활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라별 특징과 문화별 특징의 차이를 반영을 해내서 이게 재조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지 못해요. 반영해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적인에서 만들었을 때 미국적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적용률이 높은데 한국이나 일본, 뭐 중국 이렇게 동양 문화권으로 오면 그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돼서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령과 검사의 타당성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연령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카스 검사가 적용 그 재현율이나 정확도가 떨어지고 한 4-5세 가량의 전형적인 중증 자폐에만 타당성이 있어요. 저연령층이나 성인 아스퍼거에도 가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점수대 자체가 재조정이 돼 갖고 실행이 될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 같은 경우는 카스 검사법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데 이거를 재조정한 논문이 없을까를 최근에 이제 찾아보니까 아주 훌륭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점을 갖다 지적하는 논문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서울대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아주 유의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폐 치료가
이 센터나 이런 데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센터의 치료사들이 이러한 그 최근의 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혼란을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카스 경계 점수에 대해서 재조정, 30점 말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논문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선별 도구에 대한 고찰에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선별 도구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카스를 갖다 한국, K카스를 가지고 한국에서 자폐 애들을 상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니까 30점이 아니라 28점이 자폐와 비자폐를 장애를 구별하는 분할점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들이 있어요. 이건 몇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한개 말고. 일본에서도 진행을 해봤는데, 일본에서도 이게 도쿄 연구인가 도쿄 버전인가 그럴 거예요. 도쿄 버전. K 버전이라고 돼 있던데. 그러니까, 아니나? 도쿄. 일단, 그거는 열의를 할게요. 어쨌든, 일본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돼 28점 분할점으로 되어야 된다고 연구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스 검사를 갖다 동양에서 기준으로 옮기면 30점이 아니라 28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8점이 넘으면 아 이거 중증 자폐야. 28점이 미만이면 괜찮아. 이렇게 기준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리어저스팅 컷오프 스코어 코리안 버전 오브 더 차일드후드 그래서 하이 펑션에 대해서 이게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 이게 뭐냐면 2017년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고기능 자폐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볼수 있어요. 고기능 자폐인 경우에는 이 카스를 몇 점에서 자르는 게 타당한가 이거를 연구해 봤는데 25.5까지를 갖다 자르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28점은 과거 고전적인 기준에서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 DSM-4 기준으로 자폐증과 말을 못하는 중증 자폐 기준을 할때 28점을 기준으로 자르는 게 맞고 말도 할수 있고 고기능 자폐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스퍼거 증후까지 포함하면 25.5 정도에서 잘랐을 때 DSM-5 기준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데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증 자폐 말고 넓은 의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금 요즘 통용되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 25.5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카스가. 그러니까 저는 25.5에서 6 이런 애들 안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숱하게 많은데 30점이 아니니까 정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자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지금 일선의 그 의사들의 진단하고의 갭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이 혼란이 지금 이 혼란의 시기고 이 혼란이 아직도 재조정이 안된 거죠. 자,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25.5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건 도쿄에서 연구한 기준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25.6점으로. 이미 이런 논문이 2017년도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아직 반응이 잘안돼 있는 거죠. 의사들한테 반영이 안돼 있는 것도 너무 속상한 일이고 속상하죠. 의사들한테 반영이 안돼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일선의 치료사나 이런 데 센터에 반영이 안돼 있는 거는 너무너무 좀 저거죠. 더 속상한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들이 카스 점수가 28점 나오고 27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애가 자폐가 아니라고 좋아하는 아주 진짜 말도 못하는 우스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회성 장애 진단 명별 카스 점수는 자, 28점이 기준이에요. 고전적인 자폐증인지 아닌지, 중증 자폐증인지 아닌지 기준으로 할때 28점 기준으로 해야 돼요. 28점이 넘으면 중증 자폐예요. 28.9점 이거도 경증이 아니에요. 경증 자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고전적인 자폐예요. 25.5가 넘어가면 그리고 25.5에서 28점 사이는 아스퍼거 증후군 경향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DSM-5 기준으로는 25.5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25.5가 넘으면 26점, 27점, 28점, 29점 이거 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범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합니다. 예? 그리고 25점에서 28점 사이는
경증이 아스퍼거 증후군 범주라고 봐야 되고 28점이 좀 넘어가면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30점이 넘어간다? 상당히 심한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정상은 몇 점이 돼야 되냐? 25.5가 미치면 정상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22점. 22점이면 뭐냐면 15개 문항 중에 7개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7개는. 8개는 정상 범주고. 그러니까 이게 과반이 넘지 않는 이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정상 범주를 얘기했는데 이게 22점을 넘어가고 25점은 안 되는 요 범주 애들은 어떠냐면 사회성 발달에 미숙을 보이는 아이들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얘기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22점 정도에서 23점 이 정도 나오는 애들이 계속 22점, 23점, 24점이 나온다면 이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범주라고 봐야 돼요. 정상 범주로 간다. 22점 이하가 정상 범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치료해서 몇 점까지 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냐? 21점, 20점, 19점, 18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목표로 하셔야 정상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아이가 20점이 넘어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카스 검사. 그리고 제발 이걸 갖다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자신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검사를 했었으면 이전에 카스 검사상 몇 점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이야기하시는 치료사나 임상심리사가 계시다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미 논문에서 나와 있고 이 DSM-5로 좀 바뀐 것을 갖다가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잘못된 개념이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카스 검사 몇 점수를 통해서 자폐증도 이해할 수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도 볼 수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심지어 사회적 의사소통과 장애 그리고 정상 범주인 경우에는 몇 점으로까지로 분류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의 검사 결과를 좀 또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시길 바랍니다.